엄청난 게 터졌습니다. 동아일보도 이걸 같이 보도를 해줬어요. 대통령실이 VIP 경로설 당일 이종섭 전에 조태용 주진우하고도 통화했는데 이 번호가 800-7070이었다. 네. 그리고 이 조태용 씨나 주진우 검사 전 검사하고만 통화한 게 아니라요. 네. 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비서관과도 몇 차례나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이날은 수석부 장관 회의가 열린 날이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그 국토부 보좌관이랑 통화를 한 세 차례 정도 끝내고 난 후에 그 직후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들한테 배포한 그 문자 메시지,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한 오전 10시 59분쯤이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출입 기자들한테 돌린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800-7070이 도대체 누구 번호냐.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한 지점이고 굉장히 예. 이제 이게 드러나야 되는 지점이잖아요. 예. 이게 수석 보좌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원희룡 장관은 안 들어갔죠. 그러면은 전화로 했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그 보좌관과 통화 내역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뿌린 메시지에 보면 대통령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지시했다. 네. 그러면 이 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호처 전화로 또 확인이 됐다는데? 최소 아니면 뭐 바꿔줬든지 아니면은 최소 대통령의 뜻을 계속 전하는 누군가가 근데 보세요 원희룡 비서관이랑 통화하고 주진우랑 통화하고 네 이런 분들이랑 계속 통화할 사람 누굴까? 네. 그럼 좀 범위는 좁혀질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용연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소 고발 막 다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관련 없고 나는 전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빨리 있잖아요. 얘기를 하세요. 아실 그렇죠. 거예요. 이분은 네. 누가 통화했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네. 명의가 원래 대통령 경호처이고 애초에는 지난해 5월 23일 명의가 한 차례 변경됐고 변경 이전 명의는 대통령실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800 보통 공으로 끝나는 그 번호들은 예. 여기서 그 장들이 가진 번호라고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7070 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네. 그럼 경호처장 번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본인이 했든 아니면 누굴 바꿔줬든 이런 상황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진우가 오늘 청문회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또 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전화를 했는데 한 번밖에 전화 흔적이 통화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건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잉? 이런 개소를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자기는 대통령실의 모든 법무적인 상담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근데 당일날 한 번밖에 전화가 안 왔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으로 나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무슨 뭔 소리예요? 이런 개소리가 세상에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들어주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단한 인내력을 가졌다고 생각되고 이제 협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가서 똑같은 얘기해봐 내가 고소해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원희룡 비서관 그다음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예. 그다음에 또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를 한 거예요. 예. 네. 주진우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법을 갖다 이렇게 지멋대로 틀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뭐 그럴듯한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 앞뒤 주어관계 정리해가지고 내주는 거 그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길게 통화한 건 아니니까 예. 뭐 본인은 난 억울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실제로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이렇게 통화할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자, 7월 31일 날 이첩 보류 통화를 할 때 어디에서 있었어요, 장관은 당시? 기억 안 나요? 그때의 오천장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있었어요? 예, 예. 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행사 준비하는 아마 행사 시작하는 예. 시점이었습니다. 예. 800-7070 직접 전화 받았어요? 제가 전화번호 지금 아마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 핸드폰 확인은 안 했지만은 직접 그 전화 맞습니다. 받았냐고요? 예, 예. 네. 네. 자 볼까요? 그 이때 7월 31일 날 대통령실 800-7070이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 이 전화가
국토교통부 장관 비서관에게 네 번 전화를 했어요. 10시 21분, 30분, 32분, 49분. 이때 통화했는지는 뭐 증인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예, 저는 알, 네, 이게 지금 대통령 경호처 번호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때 언론 보도예요. 윤 대통령이 원희룡에게 직접 전화해.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전화해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번호로 직접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800의 7070이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당시 법률비서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종섭 증인에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수석비서관 회의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대통령밖에 안 떠오릅니다. 대통령 전화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누구와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전화 맞죠? 네.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맞으니까 얘기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때 전화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대통령과 168초 통화하고 끊은 시간이 11시 56분 52초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박진희 보좌관 옆에 있었죠 그때? 옆에 없었어요? 예, 그때 전화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할 때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 옆에 있었죠? 예. 자, 8초 만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오늘 브리핑 취소시키고 이첩 보류시켰어요. 이거 얼마나 급했어요? 이때 본인 당황했습니까? 겁먹었습니까? 당황하고 겁먹은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지시했어요? 원래 제가 군사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8초 만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원래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보니까 그날 대통령은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이날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통화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여전히 얘기 못하죠. 됐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한 배경은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기사를 특별히 집어넣은 이유는 오늘이 일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 이게 굉장히 끔찍한 내용인데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다음 날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아, 저 이거 기사 볼 때 너무 가슴이 네. 네. 최상병 실종 직후 수색 당시의 사진에 보트가 떠다니고 물에 가까운 곳인데도 수심이 허리 가까이 올라온다고. 그만큼 그 탕류가 엄청나게 이 대원들을 몰아붙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요. 최상병 바로 옆에서 물에 빠졌던 최모병장이 삽으로 땅을 찍는 순간 저 삽으로 땅을 찍고 했던 이유가 임성근이가 시켰던 것 때문이에요. 수풀을 갖다가 손으로 해치라고 했잖아요. 손으로 해칠 수 있을 만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삽으로 그 해치고 다녔던 겁니다. 삽으로 땅을 찍는 순간 갑자기 땅이 가라앉으며 목까지 물에 빠졌다. 수영을 했지만 물만 계속 마시고 이대로는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누군가 배엄을 하라고 소리쳤고 자기는 몸을 뒤집어 숨을 쉬며 떠내려갔지만 최상병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다. 바로 앞줄에 있던 이모 병장도 같은 말을 했다. 수영을 해서 최상병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물살 때문에 떠있기조차 힘들었고 오히려 깊은 곳으로 휩쓸려갔다. 누군가 몸에 힘 풀어! 배영해! 라고 소리쳤지만 최상병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가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고 했다.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던 건 최상병과 같은 줄에 있던 송모 일병이었다. 이게 이제 구조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생존 수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초등학교서부터 가르치잖아요. 생존 수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영이에요, 배영. 배영조차, 배영이란 말조차 어울리지 않고 쉽게 말해서 몸의 힘을 다 빼고 몸을 뒤로 젖혀서 물 위에 떠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물살은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몸을 갖다가 완전히 휘감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을 물 안으로 몸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있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리고 체력을 비축할 수 있고 웬만한 그 급류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떠있는 상태라면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나 이런데 그 강가나 이런 데로 밀려 내려간 이후에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짚어봐서 땅이 닿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최상병은 수영을 그렇게 잘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발은 닿지 않고 물은 거세게 자기를 떠밀려 갈 때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포 때문에. 이렇게 죽어왔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린 자가 지금 뻔뻔스럽게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김규현 공익 제보자의 신원이 이제 JTBC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이 됐죠. 심지어 이종호는 대통령 부부를 우리가 중매했다고 폭로를 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무정수님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조남옥도 아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시기가 최소 알았던 시기가 좀 나오는 거잖아요. 네, 2011년.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알았을. 네. 근데 제가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근무했었던 전직 직원들 복수로 증언을 받았었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미니 매장에 네. 김건희 씨가 상주에서 하다시피 있었다. 네. 네. 자기가 이사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근데 실제로 상주에 있었다 미니 그 매장에 상주하다시피 있었고 그때 이제 브로커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제 어떤 제보 그 증언자는 그때 이제 검찰 권력이 뒤에 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춰보면은 이종원 씨도 그때부터 계속 알아서 뭔가 이제 정말 주가 조작 같이 가담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네, 보세요. 훨씬 더 네, 신빙성이 저는 있는 거죠. 이게 무정수님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게 저도요. 이종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어떤 면에서는 삼부토건의 그 삼부토건을 주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옆에 끼어 있는 금액이나 이런 걸로 봐도 삼부토건에 비해서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가두리였던 거예요 가두리 그러니까 원래 주가 조작할 때는 펄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주가 조작하는 애들은 안달이 나거든 그리고 돈 짠주들이 야 지금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와 3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하면 어떡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도이치모터스 갖고 조금 맛을 보고 이랬던 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보세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양재택하고 헤어지네. 양재택이 낭만하네. 그러면 얘네들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중매를 썼을 수가 있죠. 윤석열하고 해보라고. 그럼 김건희의 증언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배 뿔룩 나와가지고 방구나 뿔뿔 쥐고 다니지. 뭐 매력이 있느냐. 그냥 우리 돈 지켜주는 사람으로 데리고 사는 것. 다 그렇게 꿰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뭐 저는 피해나갈 구멍 없어 보이는데 네. 네, 참 이게 왜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게 이제 선고가 오는 9월 12일 날 있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씨는 쏙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검사가 공소 시기를 2009년 12월 23일부터로 특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앞에부터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계좌로 대량 매수해가지고 이제 이득 본 게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부터 특정을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은 그때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재산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 자기가 가진 재산이 그때 알려진 거로는 한 뭐 17억 정도였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한 80%를 거기다가 몰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다라면은 알고 했을 개연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 공모했다라는 어떤 정황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검사도 이 앞부분을 좀 제외하고 공소를 했고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이 좀 차이가 있는 게 1심에서는 그 1차 주가 조작 시기 같은 경우는 공소 기한 시기가 지나서 이거를 배제했다라는 거고 그 2심에서 항소심에서는 공소 시기는 1심 그 1차는 지났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연관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넣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공소 시기를 이게 더 넓게 잡지를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빠져나갈 구멍을 줬다고 이제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부분들이 골때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 이종호는요 도대체 무슨 백이 있어서 전관 검사를 셋이나 변호사로 씁니까? 지금 이종호의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비선 시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자가 주가 조작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국정을 주가 조작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는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원전 수주도 원전 수주 주가가 원전 수주했다라고 하는 일이 딱 터지자마자 꼭지를 딱 찍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폭락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예금이 17억이 아니라 한 36억 정도. 36억인데 거기에 한 80% 정도를 몰빵을 한 거죠. 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게 주가 조작이에요. 진짜. 주가 조작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동해 유전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리고 이번에 터진 원전 수주 다 주가 조작이에요. 원전은 지금 이정윤 우리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네. 그 이사장인가요? 그 대표인가요? 그분 대표님이 네. 저한테 성명서를 보내왔는데 형편없는 덤핑 판매입니다. 형편없는.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4조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돈은 60조가 넘게 들어간대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주가 조작, 원자력 그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그냥 상한가를 쳤어요. 주가 조작용으로 너무 좋지. 정부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걸 갖다가 팔아먹겠다는데 언론들은 전부 다 빨아주고 있어 지금. 오마이뉴스하고 뉴탐사 정도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박근혜 방패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래서 용산이 탄핵 청문회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그 변호사입니다. 최명성. 제가 이분을 만났죠. 네. 네. 그때 이세창이 네. 내 이름을 팔았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한테 실제로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았어요. 네. 네. 상담 받으면서 이제 말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상담이랑 상관없이 혹시 청담동 술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본인이 그 유관모 검사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솔직하게 얘기 안 한 거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차라리 청담동 술자리 모른다고 하거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아 그러게요.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사창 씨가 내 이름 판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제가 아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거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셨는데 이름이 이렇게 거론돼서 좀 불쾌하시겠다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상관없다. 내가 아니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팔아도 상관없다고까지 얘기한 분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길래 이름을 팔아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저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도 제 이름을 팔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창 씨가 그렇게 이름을 갖다 넣어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을 사람이 이름을 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제가 그 유관무 검사한테 물어봤었죠. 이거 이분들 다 불러서 그럼 조사했냐? 네. 안 했어요 조사. 통화만 했대요. 저희 보도 나가고 맞아요. 통화만 했대요. 그리고 정종숙도 통화만 했다 그랬어요. 네, 경찰은 그럼 조사했냐? 했을걸요? 네. 전화로 네. 전화로 했을걸요? 이렇게. 경찰의 조작 수사 이제 공범들입니다 다들. 최명성 변호사도 책임져야 돼요.
그 이름 뭐 함부로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호되게 혼을 놔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최명성 변호사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몰랐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게 이제 자기 잘못은 아닐 텐데 알고도 침묵하는 거네.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 조작 수사를 그 뭐야 조작 수사에 대해서 일원이 되어서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에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한 정말 훌륭한 기자가 두 번이나 구속될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민 감독도 한번 구속될 뻔하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울컥한데 예. 그 수갑 차고 나오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특히 첫 번째 두 분이 두 사람이 차례로 그 수갑 차고 나오는데요. 와 진짜 이게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수갑을 그렇죠. 굳이 채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JTBC의 이 보도를 보십시오. 조중동끼리도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제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이 기획서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팬앤드마이크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송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경호처 직원입니다. 전 경호처 직원. 근데 이 전 경호처 직원이 그 이재명도 경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획해서 지금 이런 걸 짰다 이런 식의 개소리를 갖다가 마구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송모 씨는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호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죠. 그리고 지금 박정훈 대령이 오보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임성근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게 녹취록으로 다 있어요. 그걸 다 까면서 네. JTBC가 기획서를 일축해버렸습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